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름의 김영대입니다. 올해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으로, 추석이 지난 후에도 여러 번 같이 뵙고 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산업과 또 사업까지 함께 만들어서 이 4차 산업시대에 하루하루 정말 숨가쁘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림에서는 이번에 조금 더 신기한 기술들을 더 만들었습니다. 예를 들면 스마트 PD 기능을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제 노트북 화면인데 화면이 있고 또 그 화면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칠판 쪽으로 이제 여기 칠판이 있는 해피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펜을 한번 빼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동 스위처 기능에 의해서 칠판으로 전환을 시켜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제가 움직이는 대로 지금 이 카메라 트래킹이 작동이 돼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. 이렇게 따라왔죠. 여기 칠판이 여기 있는데 이 칠판으로 제가 이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칠판 화면이 커지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V 스튜디오, I 스튜디오와 이번에 새로 지금 쓰고 있는 그 MR 스튜디오가 되겠는데 거기에 스마트 기능을 더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강사 트래킹과 또 이 강사 트래킹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칠판 자료를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칠판을 찾아가는 카메라 두 개를 합성하고 거기에 이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 쪽을 제가 가리키게 되면 노트북 화면이 나오면서 노트북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노트북 화면에다가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. 이런 노트북 화면이 일반적 전자칠판이나 일반 칠판에 같이 있게 됩니다.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언제나 칠판과 학생과 화면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 학생들 화면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가리키고 있는 쪽이 학생이면 학생 화면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다림에서는 이번에 그 나오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. 지금까지는 주로 스튜디오에서 했던 아이 스튜디오가 있었던가 하면 지금처럼 이 스마트 PD 기능을 갖게 되면 그냥 여러분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교실에서는 물론 교회와 같은 곳 혹은 여러분이 하는 세미나장에도 어디서든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보는 강의 이상으로 이 비디오를 보는 새로운 정보 저장 전달의 방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은 전 세계 특허를 펜딩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이 어느 곳에서나 멋진 강의를 담아 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재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.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추수감사는 다림에서는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조상님께 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에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도 작은 일부의 공헌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위를 해보기도 합니다. 여러분 올해는 더욱 변화가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.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제 정말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는 풍성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추수감사의 의미로 이 새로운 퀀텀 기술과 새로운 소립자와 우주의 이야기들이 정말 믿지 못할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과거와 현재 같이 있다는 내용과 또 더 나아가서는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등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마치 믿기 어려운 자율주행이 우리 옆에 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. 과학자들은 인공지능과 또 이 로봇 기술이 컴바인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같은 로봇이 오는 싱귤러 포인트 변환이 되는 시대가 약 2045년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주를 주관하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. 저는 요새 교회를 조금 등한시 나가긴 하지만 그 의미 지구촌 6400km 반경의 이 지구 위에 인류는 과학자들은 약 100억의 사람이 살면 아마 다 찰 거라고 합니다. 창세기에 있는
생육의 목표가 될지도 모를 이 100억의 인구가 불현듯 20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매해 1억씩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어쩌면 그 아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생육도 그리고 싱귤러 포인트 인간이 세상을 주관하라고 하는 그 사람만한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 일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거기에 다름이 일부의 기술로 지금 이 열심히 여러분의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다름이 새로 사무실도 옮기고 이제 가산동에서 제3단지로 오면서 더 아름답게 장식도 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다름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내년에 더 많은 추수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